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아이고, 이러니 모자라네, 이자가. 어? 오리 하나도 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원래 이게 공속이 늘어나는 거였는데 추가 피해를 입히는 거, 그냥 딜링이 늘어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가보자, 이거. 어! 야, 이거 잘 갔다, 이거. 그쵸, 좋았어. 이걸로 가자, 이거다. 링크스 하나 집어넣고 오늘 좀 모읍시다. 10당 8%니까 이것도 50원까지는 똑같아요. 공속 대신에 그냥 피해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이 증강체가 별로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그전에는 아무도 안 집던 증강체였는데, 그렇지, 시작할 때 돈 주는 건 똑같고. 좋습니다. 투어보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좀 지면서 갈 것 같고. 당연히 바이 이성? 제가 이기면은 바이 그냥 사고 연승 쪽으로 가든가 뭐 할게요. 그냥 이거 전투 증강체라고 생각하고 가도 되니까. 그 졌네. 맹독성 생물체 이거 제리 주고 그냥 쓰면 되겠다. 이거 아직 안 줄게요, 징크스한테. 그러면 바이도 사지 말자 그냥. 일단은 구인수부터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지팡이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필터오버는 제리랑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합 자체가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놨어. 피88이면 피관리도 나쁘지 않아. 곡궁만은 일단 하나 먹읍시다. 아, 심지어 3원짜리 곡궁이야. 너무 좋아요. 나이스. 저격수에 집중 젤이? 맹독에다가 저격수에 집중 들어간 젤이? 이거 진짜 개쎌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저격수에 집중으로 먹어놓읍시다. 야, 오리 하나 한 마리 남았네, 여기? 뭔데 이렇게 세냐, 여기는? 두 마리 흘리고 지는 거 너무 좋은데? 사연팬 대피가 84입니다. 아, 에코도 2성이네. 그렇지, 돈 떨어져 주고. 에코 2성은 전투 들어가고 나서 띄울게요. 이제는 뭐 이자가 어차피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업까지 치겠습니다. 다음 턴에 5레벨 찍히게 할게요. 아, 아직 꼴등을 안 만나가지고 이거 에코 2성 안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코 2성은 나중에 띄울게요, 그러면은. 또 두 마리 P80이야 5연패인데 너무 좋아요. 설마 소나까지 끝나? 아, 아쉽다. 시작하자마자 에코 넣어가지고 확률 늘리겠습니다. 이거 돈 떨어질 확률 필터버 유닛 넣어가지고. 그렇지, 넣어주고. 아, 잠깐만, 이거 플레이어 전투가 아니라서. 아닌데, 그냥 라운드 시작신데? 그냥 이거는 운이 없어서 안 뜬 거네요, 그냥. 아쉽네요. 에코 2성 띄우자. 아이템도 뭐 나쁘지 않고. 괜찮네. 용발톱 태블망? 제이스도 나왔어? 제이스는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냥 필트오버 아무거나 한 마리나 더 넣읍시다. 아직은 연패 중이니까 아이템도 일단은 안 만들게요. 구인수 하나만 만들어 놓자. 구인수 무조건 갈 거라서 이거는. 아, 이래도 꼴등을 안 만나? 꼴등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지지 내가. 잠깐만, 이겨버렸네? 아, 이거 나 일부러 질라고 아이템 안 넣었는데 이겨버렸네요? 추가 피해량을 주는 게 좀 많이 세져버렸네. 그럼 레벨업 그냥 칩시다. 골드 티켓 빛의 속도 저주받은 왕관. 빛의 속도는 아니고 골드 티켓이나 갈까? 필터버가 안 나왔네. 6필터버 좀 가고 싶었는데. 골드 티켓으로 갑시다. 아이 붙었고. 어차피 이겼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면 아이템 만들고 연승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좀 더 질까? 아,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거의 무조건 이길 텐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지금. 그냥 가자. 한마다 이런식 던져주는 것도 크단 말이야. 지금 무대 정도나 가면 될것 같은데, 징크스한테. 이 자리가 좀 비는 자리라서 조금 아쉽긴 하다. 그냥 앞라인이나 하나 더 넣을까? 아르방 그냥 시너지 없이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먹자 그냥 제리. 징크스 바로 그냥 팔아도 되겠는데요? 제리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제리가 세지 더. 제리한테 주겠습니다 그냥. 레벨업 치고 일단은 사사수를 받을까? 사사수 솔직히 그냥 별론데 모르겠어. 일단은 좀 가봅시다. 이렇게 사수가 이사수는 진짜 영사수랑 이사수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이사수랑 사사수의 차이, 물론 두 배의 공격력 차이긴 한데, 사수를 넣으면은 이제 탱커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사실 탱커도 없어가지고 앞라인 마땅히 늘만한 애가 없으니까 사사수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렉사이 이성? 그냥 띄울게요. 이러면은 그냥 렉사이도 템 주고 쓸까? 렉사이도 그냥 템 주고 써야겠다 이거. 피100짜리 연승 중인 1등 만났어요 지금. 근데 내가 너무 센데? 여기 뭐 피100짜리고 나발이고 이거 상대가 안 될 텐데, 그쵸? 빛라인 지금 맹독 젤리한테 다 죽었거든요. 맹독의 저격수에 집중 들어간 조합이라서. 그냥 끊어졌네요. 9연승 중이었는데 저한테 그냥 바로 크립 전에 끊어져 버렸네요. 우르곤? 8레벨에 우르곤 넣고 사자운까지 볼까? 사자운이 지금 템이 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보자. 심어주사기. 이거 우르곤 주고 심어주사기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음 턴에 8레벨은 찍을 것 같아요. 사자운 받자 일단은 그러면.
수호자의 맹세나 하나 갈까? 정손도 뭐 나쁘진 않고. 아니면은 수호자의 맹세를 하나 가고, 이거 장갑은 BF 소드 봐가지고 무대 젤이 한번 노려봅시다. 그리고 저 레벨업을 칠게요. 그냥 우르 건너서 사자운 심어주사기 받아주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날래나? 이성이니까 어우 진짜 셉니다 저 조합 지금. 아 이거 빛나는 발명가로 필트오버 유닛들이 피해량이 늘어나는 게 은근히 백파워에 큰 차이를 갖고 오네요. 아 여기서 필트오버가 남아야 되는데. 육사수? 아 이거 뭐 육필트오버 노려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이거는 육사수 갈까? 육사수를 가도 괜찮을 것 같은 판이라서 이번 판은 원래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육사수가. 그러면은 일단은 저거 세주안이 하나만 넣자. 사수 렉사이로 갑시다. 일단은 렉사이 자리에 그 누구지? 애쉬 들어가면은 200-800중 받으면서 프렐류드까지 활성화 시킬 수는 있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제리 죽어버렸네. 아 뭐해 죽었냐 제리? 뭐 도트딜이 들어왔는데 뭔 도트딜이 들어온 거지? 뭐 때문에 도트딜 들어온 거지? 여기 무슨 유닛 쓰고 있었지? 아 카타리나 9레벨 달리면 될 것 같은데. 무대 가자 제리. 어 이게 필터버가 이게 돈도 떨어지니까 턴마다 되게 좋네요. 세주안이 페어에다가 애쉬 나왔네. 육사수 심어주사기 들어간 우르곳으로 가자. 백발백중도 받았겠다. 이렇게 갑시다. 저 이제 뭐 찾을 거 다 찾아가지고 그냥 9레벨 갈게요. 뭐 제이스 이성 뭐 이런 거 찾아야 되긴 하는데 찾아서 뭐합니까? 어차피 뭐 제이스 6마리 겹친 애도 있고 찾아봤자 잘 안 나올 것 같아. 어우 무대 들어가니까 진짜 세졌다. 정말 강해졌네요 조합이. 그러면은 나 이거 나중에 이제 9레벨 가면은 사이온만 쓰고 바이를 좀 저거 하이머딩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바이만 그쵸? 이 육사수까지 받으면서 조합이 되나 모르겠네 근데. 필터오버를 아 근데 필터오버 유닛이 세지는 증강체라서 필터오버를 안 받기는 또 그런데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 이제 필터오버 레벨업 치고 리롤 지금 9레벨 상점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젤이 나이스. 제조합기 한번 해볼까? 지크 나아갈까? 딘라인? 오진세나도 괜찮을 것 같겠는데 아 그냥 지크 가자. 아 딩거가 나와버렸네. 아씨 젤이 이성 붙였어야 됐는데. 설마 지겠냐? 이기겠지 뭐. 아 육사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필터오버를 유지하면서 육사수를 받는 방법. 어 여기 센데? 아 젤이 이성 붙였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젤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에이 아 이거 연승 깨져버렸다. 아쉽다. 이런 거 또 나왔네. 세나 하나만 줘봐 일단. 그렇지 세나 나왔고 이거를 아 얘 너무 고민인데. 그냥 사이온을 쓰고 프렐류드를 버릴까? 육사수랑 사자운을 유지하면서 가려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정답인. 아유 이걸 왜 띄워. 일단은 이거 쓰자 그럼. 이성 붙었으니까. 사실 육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육사수도 그렇고 필터보도 그렇고 지금 빼는 게 맞아요. 그게 더 셉니다 빼는 게. 네 아 얘도 뭐 육사수 나온 김에 육사수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지금 일부러 들어가시고요. 안 깨고 그냥 들고 가는 거거든요. 필터보 상징 나오면은 육필터보도 노려보겠습니다. 제리가 혹시 겹친 애가 있나?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뭐 제리가 겹친 애는 없네. 여기 만날 차례구나. 제리 맹독 들어가 주면서 빈라인까지 타격이 들어가죠. 칼리스타 그렇지. 칼리스타 맹독 묻었고 순삭당하잖아 그냥. 너무 셉니다 지금 조합이. 과연 필터버가 나올 것인가. 아 안됐네요 까비. 세나 총검이나 먹을까? 세나로 뺏었습니다 그냥. 총검 세나 그냥 그대로 줄까? 아니면 제이스 줄까? 제이스가 그래도 이거 피해 증가 그거잖아요 빛나는 발명가로. 세나 이성 나이스. 골드 티켓으로 제리 삼성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이언 페어문은 세주안이 뺄만하지. 어우 들어갔니? 그렇지 우르곧 이성 붙였다. 나이스. 그렇지 아 늦은 줄 알았네.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우르곧이랑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리가 아직 한 마리밖에 없구나. 다섯 마리를 더 찾아야 되네. 아렌 뭐 삼성이면 어쩔 건데. 육사수 딜 얼마나 센데 이게. 앞라인이 앞라인을 세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육사수가 사실 힘든 거지. 딜은 진짜 세긴 하거든요. 앞라인만 어떻게 그렇지 사이온이성 앞라인만 어떻게 해주면은 딜 자체는 진짜 세긴 해. 공격력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8번이 늘어나는데 한 번당 22% 22 곱하기 8이면은 얼마가 늘어나는 거야. 진짜 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안 붙네. 에이스도 어떻게 삼성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거.
아니 왜 안 나올까요? 리로를 치는데 아무것도. 젤이랑 에코는 굳이 삼성 안 볼 것 같아요. 리스 정도만? 징크스도 안 볼 것 같아. 세나는 볼 것 같고 총검 제이스도 하나 갈까? 제이스도 총검 하나 가주자. 젤이 6마리 나이스. 젤이 7마리. 잠깐만 아이를 한번 가르고 싶은데. 우르곳 6마리. 우르곳이랑 제리가 제린 7마리구나. 세나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 이거 바이템 가고일 구원을 사이온한테 넣어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야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세졌어 갑자기. 에?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지? 뭐야 이거. 필터버는 사실 빼도 된다고 아까 제가 수천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안 빼겠습니다. 가족이니까. 제리 하나 남았어. 세나 6마리 됐는데? 우르곳도 7마리. 무라도 삼성 하나 뜨긴 하겠다. 또 지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무라도 뜨긴 하겠다 이거. 아까보다 더 크게 졌는데? 괜찮아. 이번 턴에 무조건 삼성 하나 띄워야겠다. P28이라 만약에 안 떠도 죽진 않아요 일단. 근데 제리 뜰 것 같아 이번 턴에. 제리야. 제리야? 제리? 제리? 제리야? 제리야 어딨니? 제리야? 아니 이게 안 떠? 세나 뜨겠어. 아니 이게 안 떠? 일단 제이스 삼성 굳었고. 아니 이게 안 떠? 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이게 안 뜬다고 진짜? 뭐 피가 28이라 죽을 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배치를 굳이 바꾸진 않았는데 애초에 저 리롤 치느라 바빠가지고 배치를 바꿀 시간도 없었죠. 근데 일단 초밥집에서 뭐 젤이 있으면 먹어야겠다. 젤이나 우르곳이나 뭐. 아니 이게 안 뜰 건가? 이렇게까지 안 뜰 건가? 골드 티켓까지 있는데? 제리 하나? 세나? 세나를 먹고 세나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긴 합니다. 제리가 됐든 우르곳이 됐든 뭔가 붙어야지 이길 것 같은데 나 이거 지는데? 하나 붙어야 돼 이번 턴에. 아니 세나 너! 죽었다 너는. 넌 죽었다. 아니 세나 아니 제리 삼성을 볼라 그랬는데 세나가 왜 뜨는 거야 이게. 끝났어. 가라 세나 스킬 쓰면 가렌 한방 컷. 야 15,000 딜 뭐야 세나. 아니 육사수 받은 세나라 데미지 미쳤네요 그냥. 어휴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육사수를 받기 때문에 뭐 팔 수는 없고 세나를 앞라인에 놔도 스킬 그냥 바로 박지 않을까? 세나 앞라인에 놓고 써보자. 이렇게 놔도 그냥 지크 받아주고 세나 그냥 바로 스킬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놔도. 이렇게 바꾼 줄 알았는데 안 바꿨네. 바로 스킬 쓰면 바로 컷. 아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세나 앞라인에 놔서 맞아가지고 마나 채워가지고 스킬 쓸 게 아니고 뒷라인에 나서 사수 그 팔 스택을 쌓고 난 다음에 스킬 쓰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한 번에 그냥 쓸어 담는 그런 그림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니코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몰라 이거 하나 가봐. 아유 우르곳 걸렀다. 사이언 삼성 노려볼까 해가지고 우르곳을 걸러버렸네요. 우르곳 떴네? 아니 사이언은 시간이 없다. 아 성배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제이스 스태틱 만들어줘가지고. 아 이거 됐어. 자 제리 사수 이거 팔색 쌓은 거 같거든요 스킬 쓰면? 그렇지. 와 아니 이게 세나가 떠버리냐 들어가시고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네 그냥.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리메이크 된 이거 뭐 기억이 안 나요 발명꾼인가 뭔가 그거랑 이제 골드 티켓을 활용해서 세나 삼성까지 보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냥 세나 삼성도 아니고 저격수에 집중이 들어간 세나 삼성이기 때문에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